네, 수많은 버스가 한데 모여있는 이곳 바로 첨단에 위치한 버스 구경 차고지입니다. 자, 최근 다른 나라의 골칫거리로만 여겨졌던 이 빈대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 광주 전남 지역에도 출몰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걱정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한 이 빈대의 선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 확인하고자 나왔거든요. 관계자 한번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뒤쪽에 방역복 입고 계신 분도 보이시고 이 버스 안쪽에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곳은 그 첨단 공영 차고지라서 네. 첨단까지 운행한 시내 버스가 그 정차하고 해체하는 곳으로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로는 이제 최근 이제 빈대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빈대를 위한 이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아무래도 빈대 출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버스에서 뭐 빈대가 나왔다 뭐 이런 소식은 없고 네네. 발견도 되지 않았지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네.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네, 또 그렇습니다. 선제적 방역을 하고 계시는 네네. 거군요. 그러면 이제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계세요? 빈대 출몰 이후로 저 자체 방역 및 그 전문업체 방역으로서 그 주 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주 1회 아주 꼼꼼하게 어, 구석구석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어, 무엇보다 이제 대중교통은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예. 거기 때문에 네네. 걱정들이 많이 크거든요. 우리 시민분들께 그러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광주광역시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방역 및 방역업체 네.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저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예. 있다 하니까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역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살펴보기 전에 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약품이 약간 독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 버스에 올라서니까 지금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지금 이제 이 후레쉬를 또 비춰가면서 구석구석 혹시 모르는 또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뿌리고 닦고 계시기도 하고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네, 네. 아, 지금 방역을 보니까 꽤나 지금 막 살펴보기도 하고 약도 뿌리고 닦기도 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대중용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고객님들이 타고 내리면 이제 앉았을 때 체온 때문에 이제 진지가 숨어 있다가 나왔다가 아~ 내리면 다시 그 자리를 숨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틈 사이 같은 데 진지가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브러쉬를 먼저 이렇게 다 확인하고 거기다 약제를 이제 투여하거나 이제 고온 스틱이 100도 이상 되는 고온 스틱으로 이렇게 박멸을 하는 겁니다. 네. 아, 빈대 특성을 생각해서 네. 예, 혹시 뭐를 이제 그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시고 네. 약제와 함께 네. 좀 이렇게 또 고온 스팀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이게 정말 이 빈대가 이게 좀 또 번식이라도 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네. 뭔가 또 번지지 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전염병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 빈대도 마찬가지고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네. 자기 청결이 먼저 우선이고 그런 다음에 대중시설을 이용하면 좀 전파되는 게 좀 중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빈대라는 게 뭐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혹은 뭐 집이든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서 혹시 모르게 이렇게 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빈대 특성과 더불어 조금 더 이렇게 빈대 발견했을 때 어떻게 좀 처리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또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정에서는 이제 뭐 특별히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앱에 아주 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 흔히 쓸 수 있는 게 진공청소기. 아. 이제 그런 거죠. 틈 같은데 뭐 침대 틈이나 뭐 가액 백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휘불백 한 다음에 그래서 필터를 밀봉해 갖고 이제 버리시고 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만약에 빈대를 뭐 집이나 네. 왜 이제 발견했는데 이렇게 뭐 전문 약품이 없을 시에는 네. 뭐 진공청소기 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빨아들이고 밀봉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거. 네, 네, 네. 아,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뭐 시트
구석구석 다 살피면서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또 시내버스 안에서도 방역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버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게 이제 빈대가 발견됐다 하시면은 아까 일러주신 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혹시 모를 이 외투에 붙어 있을 이 빈대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세탁과 건조까지도 잘 해주시면 좋다는 점. 그리고 택배 박스에서 옮겨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택배 박스 처리해 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활동이 한창인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빈대야, 너는 오지 말아라. 저는 내릴게요.